틈틈이 해주시면 정말 예쁜 팔 라인, 그리고 군살도 없앨 수 있으니까요. 틈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처음 동작에는요, 팔을 11자리로 떨어뜨려 주신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고 우리 사이드 레트럴레이저 해볼 거예요. 근데 사이드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번 올리는 동작이거든요. 이게 한번 동작이고요. 자, 자세 보시면 어깨를 떨어뜨려 주시고 최대한 승모 쪽에는 힘을 안 가게 해주시는 게 예쁘게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어깨를 축, 그냥 축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깨를, 팔을, 여성분들은 동작을 팔을 굽히셔도 되는데 제대로 하시려면 처음에 힘드시니까 그냥 쭉 펴주세요. 쭉 핀 상태에서 어깨 내리시고 쭉 펴서 수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내렸다가 앞으로. 이게 한 번이고요. 두 번 이렇게 해볼게요. 얼마든지 뭐 1kg로 하셔도 되고 0.5kg로 하셔도 되고 그건 전혀 상관없고 자세만 정확히 해주시면 되니까 무게는 편한 무게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프레스 동작 해볼게요. 우리 팔을 직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로 쭉 펴고 다시 내리고 가슴으로, 가슴 쪼이죠, 모아주세요. 이게 한 번이에요. 동작 하나. 그러면 쭉 해볼게요. 10개. 위로 프레스. 모아주시고. 프레스. 주신 상태에서 팔을 쭉 빼시는 거예요.
먼저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10개 해보도록 하죠. 하나를 많이 하시면 우리 팔 군살 빼는데 효과 있으니까 10개를 하라고 해서 10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15개, 20개 이렇게 세트 수를 늘려주셔도 되고요. 나는 10개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5개씩, 6개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되니까 팔 운동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거 틈틈이 하시면은 팔 쪽에 있는 군살 충분히 없앨 수 있거든요. 틈틈이 따라 하시고 저는 다른 동작, 다른 운동법으로 뵙겠습니다.